몇 시부터 해요? 8시 반에 또 다음 거 시작할 거거든요. 화장실을 봐. 네네. 네. 분명 안 돼. 여기인가요? 네. 세 명은. 아하. 퀴즈라서 정답을 드릴 때는 이걸로 주시죠. 네네. 저희가 앞에는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두 명이 오거든요, 오늘은.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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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초보여서 어제 처음 해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 저도 초보인데 어쩌죠? 말투가 초보가 아닌데 자신감이. 예인이는 이제 2주 뒤에 DJ 맞아, 저도 DJ를 꾸려요. 네. 잘하시고 엄청 잘하시고. 경험 유경험적인 언니. 저 이거를 이제 이따가 여기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를 내실 거예요. 이 두 친구한테. 근데 이거 저 훔쳐보고 그러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잘 가르고. 매번 저러고 저희를 막 요거 먼저 할까요, 그럼? 지금 이거 먼저, 그럼 오기 전에 먼저 하고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이거 먼저 하고 설명 드릴게요, 네? 그러면. 예인아, 잠깐만, 밖에 잠깐만 있어줘. 아무도 없을 때. 잠시만. 노래는 뭐예요? 주인공 마이크를 바꿔가지고 마이크 테스트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월 26일 금요일 오픈입니다. 2, 1 숙보. 이제는 내가 주인공. 영화 속 배경 따라 여행하는 사람들.
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6일 금요일 이시연의 텐을 진행하고 있는 배우 이시연입니다. 첫 곡은 선미 씨의 주인공이었고요. 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이제는 내가 주인공. 영화 속 배경 따라 여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세계 일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세계 일주는 날 것 그대로 떠나는 완전 그런 무계획 그런 여행이거든요, 지금. 저는 이런 여행이 잘 안 맞더라고요. 이게 무계획 여행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뭔가 좀 저는 좀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무계획보다는 계획 여행이 좀 더 낫지 않나 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아무튼 영화 속 배경 그 성지 투어를 하는 것을 요즘에 그 스크린 투어리즘이라고 그렇게 말들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반지의 제왕 속 촬영지 뭐 뉴질랜드나 뭐 사운드 오브 뮤직, 찰즈 브루크, 비긴 어게인 뭐 뉴욕, 한국에는 뭐 기생충 장소를 찾아서 이제 외국인 분들도 많이 오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즘에 영화 속 배경을 따라 여행하는 게 또 하나의 트렌드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 LA에서 그 뭐죠? LA에서 그 뮤지컬 라라랜드. 네, 맞습니다. 라라랜드. 라라랜드 촬영지 거기 가서 밥을 먹고 온 적이 있어요. 아, 정말 기분이 좀 뭔가 묘하더라고요. 뭔가 외국 영화에 나왔던 장소는 뭔가 기분이 묘해요.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조금 거리감이 많이 느껴지잖아요. 외국 영화를 보면, 할리우드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근데 그 장소에 가서 그 음식을 직접 먹고 있으니까 기분이 아주 묘했습니다. 네. 네. 자,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암튼부터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갈게요, 다시. 네, 암튼 여행 트렌드가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여행 계획 있으신 여행 계획 있는 분들은 참고해서 여행 계획을 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유지혜 씨, 정예인 씨와 더 잡 퀴즈쇼를 하는 날인데요. 네. 사실 이 두 분을 제가 처음 만납니다. 네. 요즘 계속 처음 본 분들만 나와가지고 매일매일 새로 하는 느낌인데, 아, 이번에 또 두 분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예. 열심히, 열심히, 눈치껏, 예. 치열하게 눈치껏 눈치싸움 해볼 테니까 기대들 많이 해주시고, 저희 세 사람의 조합이 어떨지 궁금한 분들은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배태는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TV의 원래 DJ인 배성재를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유튜브 에라오 채널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십시오. 그럼 선물 소개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 이거 앞에 것이 말 다 꼬인 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편집으로. 편집으로. 잘. 방영 PD가 잘 다듬어 줄 겁니다. 아, 이거 해요? 아, 프리선. 네, 그것까지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매일 사는 사람. 매일 새로운 기분이네요, 아주. 풀 서는 거겠습니다. 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273님, 이 시간에도 야근하고 있는 저희 신랑이 유일하게 들으면서 일하는 라디오가 있다는데 그게 배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 조세대주 힘내라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지금 성재 형님이 아니라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응원을 해드려도 될까요? 네, 괜찮으시다면 제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조세대주님 힘내세요. 파이팅! 6741님 시연님 새로운 매력을 알아가네요. 앞으로도 많이 보고 싶어요. 배우님 다작해주시고 배텐도 또 나와주세요. 저 역시 네, 다적도 하고 싶고 배텐도 또 나오고 싶습니다. 아시안게임 좀 오래 했으면 좋겠네요. 한 2년 정도. 감사합니다. 예, 1107님 이 시간에 술 약속 갑니다. 친구 기다리는 동안 배텐 들어요. 시연 DJ는 언디인가요? 배우님 목소리만 들으니까 또 새롭네요. 네. 지금이 한참 또 술 드실 시간이시죠. 예, 날씨가 많이 추운데 예, 추위 조심하시고 저는 언디가 맞지만 예, 사람들이 찬디라고 예, 시원찮다고 찬디라고 뭐든 좋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948님 새해부터 다이어트 시작해서 회사에 다이어트 도시락 가지고 다녀요. 동료들이 한 숟가락씩 먹어도 전 반도 못 먹고 야근하는데 너무 배고파요. 아, 다음부터는 도시락을 두세 개씩 싸들고 다니십시오. 예. 그러면은 이제 다 나눠 드시고 배도 안 고플 것 같습니다. 고생 좀 하시겠네요. 네. 다이어트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309님, 저 시현님 레게 머리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시현님이 원해서 하신 거 맞나요? 협박 당하신 거면 지금 기침을 해주세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원해서 한 헤어스타일이었고요.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네, 뭔가 새로운 느낌을 친구들에게 주고 싶어서 이렇게 머리를 한 거였습니다.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시연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네, 저 두 분 이제 오기 들어오기 전에 네. 잠깐 요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진행하시다가 퀴즈로 넘어갔을 때 이 보면은 이게 객관식일 때는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되고 직장이나 이럴 때 힌트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힌트를 이제 너무 예, 참고만 하셔가지고 너무 퍼주시지 마시고 네. 예, 하나씩 좀 너무 못 맞힌다 그러면 하나씩 던지고 좀 잘 맞히는 것 같다 그러면 힌트를 뭐 그냥 어렵게 주셔도 되고 이런 좀 한 분씩 다 대답하시는 거예요? 네, 두 분이 아무튼 합을 맞춰가지고 아, 이걸로 하자. 하나. 예, 예 아. 그렇게 뽑을 거예요. 근데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주관식으로 한 번에 도시락을 한 다음에 이거는 주관식으로 먼저 냈다가 못 맞히면은 객관식으로 낼 거라서 이거를 일단 읽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관식에는 힌트가 없고 네. 뭐 한번 맞춰보고 네. 못 맞히면은 이제 다음 넘어가가지고 객관식이 있는 거예요. 힌트를 다 주고 안 되면은 이걸 내라. 아예 힌트 없이 아. 주관식은 그냥 힌트 없이 아. 한 번에 갔다가 못 맞히면 객관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힌트도 다 주시지 마시고 하나씩 못 맞힐 때만 하나씩 주시면 되고 쉽지 않네요. 예, 뭐 그런 조절이 조금 필요해요. 그거 뭐 메모장이나 뭐 참고하셔서 네. 하시면 되고 뭐 이제 끝난 다음에는 그냥 바로 넘어가기보다 이거랑 관련된 뭐 토크 같은 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어떤 거는 바로 객관식인 것도 있고 아까 이것처럼 주관식 했다가 객관식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한번 보시고 예, 조절해 주시면 돼요. 네. 자, 이거는 그리고 저 친구들이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 사진 보고 맞추는 건데 이 방송에서는 어차피 저희가 사진 채팅창에 저희 본 방송에 띄워드리거든요. 그래서 괜찮은데 라디오 본 방에서는 사실 저희가 보는 라디오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거 좀 묘사를 그냥 풀어주시면 뭐 하얀색이고 뭐 머리가 날아가고 있고 뭐 빨간 스카프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이거 네. 두 친구가 훔쳐볼 수 있으니까 잘 가르쳐주세요. 네. 바로 이걸로 4페이지죠? 네네. 그거는 네. 두 번 들어오세요. 이건 뭐지? 이게 아까 문제 맨 뒤에 아, 여기. 이건 이제 안 보셔도 되겠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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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가져가시나요? 아니, 아니, 드릴 거예요. 그리고 땡은 감사합니다. 네, 끝이고 딩동댕. 네. 안녕하십니까. 시현님 쳐주셔야 되거든요. 아, 예. 헷갈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여기다 숨겨놓고 우리가 네, 계속 볼까 봐 언니가 막 더 경계해 막. 이거 중간이라서 이렇게 숨겨놓을게요. 아, 정신없다. 네, 없는 날이긴 했는데. 아, 나 못하죠, 잠깐.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이런 거 같이 이것도 있네? 아 이거 다 향고구나? 이런 거 질문을 좀 같이 아 네네네 네. 있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하면 돼요? 너무 붙어있는데? 3페이지까지 하시면 이게 손가락 좀 넣어봐, 언니.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니까 뭐 머리 이렇게 못 끊잖아. 아이, 정답다니. 상, 얼굴에 상처가 나가지고, 여러분. 붙어주시는 네, 이게 처음 뺐어. 얼굴에 상처가 나서 뺄 점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단골이시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이 두 친구는 고, 저희 프로 고정. 아. 단골? 단골? 이걸 써야겠구나, 머리가. 오늘도 약간 내가 게스트 같은 느낌. 네, 많이 의지하고 가셔도 돼요. 네, 많이 의지 도와주십시오.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아, 저 진짜. 맞으면 좀 치고 들어와 주시죠. 아, 그럼요. 근데 네. 어쩌다가 베텐가. 저도 몰라요. 베텐의 늪에 들어오셔가지고. 아, 모르겠어요. 작가님이 도와. 아, 되게 원래 오래전부터 아예 아는 사이는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재형도 몰라요. 아. 네. 근데 이제 좀 베텐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옛날부터 뭐 스페셜 DJ 같은 거 할 때마다 연락 드렸는데 스케줄 안 맞다가 이번에 되셨거든요. 이번에 서버가 아마 다시는 안 쓰실 거. 아니에요, 또 와주세요.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상 작가님이라서 대스타님. 어, 작가님 대상이에요? 아니, 대상 아니에요. 올해 작가? 네, 올해 작가상. 작년에. 와, 그게 작년에. 아, 그 제, 얘기했던 그 제일 작가형 역시 서울예대다. 언니 서울예대 나왔어요? 어. 영광 영광 서울예. 나는 대학교 못 가는데. 죄송합니다. 대학교 나오셨어요? 저희 다 동문이어서. 서울예대 대박 대박. 와, 여기 다 명문대 졸업생. 저희도 동문이에요. 못 간 동문. 못 간 동문. 못 동문. 못 동문. 안 간 거지? 그래. 뭐 안 가도 상관없어요. 안 갔다 했지. 맞아 맞아.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상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면서 티끌 같은 상식을 줍줍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지만 맞히면 기분 좋고 선물도 쌓여갑니다. 자강두천 찐찐이 펼치는 우당탕탕 퀴즈 타임. 더잡 퀴즈 쇼. 예, 더잡 퀴즈 쇼 함께할 분들입니다. 처음 만나는 낯가리는 DJ에게도 거침없는 친화력 보여주는 두 분이십니다. 언니 지혜씨, 동생 예인씨.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 예인입니다. 아, 확실히 두 분 저는 처음 뵙는데. 네네. 텐션이 보통이 아니시네요. 뭔가 텐션이 아, 확 올라갑니다. 진짜요? 예. 어제는 텐션 좀 낮았나요? 어제는 많이 좀 마가 많이 떠가지고 방송 사고 전까지 뭐 아무튼 제가 사실은 좀 낯도 많이 가리고 정말요? 네 사실 DJ 오늘 이틀째거든요. 오~ 그래서 긴장을 좀 많이 했습니다. 병아리 병아리 비병아리 오늘은 좀 그래도 이게 업 하이텐션 좀 네. 많이 좀 해주시고 네. 그럼요 그럼요. 혹시 제가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아, 당연하죠. 아유 질문에 있어가지고 예. 당연히 알죠. 아이고 아, 혹시 저희 누군데요 제가? 미션 배우님이시잖아요. 아 예 예. 근데 뭔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차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요? 네. 사실 낯가리기 때문에 예, 낯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초면에부터 이렇게 설칠 수는 없으니까. 어, 설치셔도 돼요? 네. 여기는 설쳐도 아, 네. 되는 라디오예요. 설치는 방송. 아무튼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럼 혹시 저희는 누군지 아세요? 아, 그럼요. 저는 아, 그 러블리즈 그 멤버분들이시잖아요. 그 성우 형.
알죠. 아, 서, 이성훈. 오늘도 연락했는데. 그 노브레인. 어, 친하세요? 아, 전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형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가끔 만나서 라면도 같이 먹고 하는데. 어, 혹시 그 라멘 가게인가? 아 맞아요. 마포 쪽에 있는 원숭이. 네. 아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이제 안 하니까 맞아요, 안 가는데 거기는 아무튼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그 형이 또 옛날에 나 혼자 산다 잠깐 나오셨었잖아요. 아, 그쵸 그쵸. 네, 맞네. 그때도 러블리즈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맞아요. 예. 아, 저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아유 내 말씀은요. 네 저희 셋이 만난다고 하니 요런 문자가 왔습니다. 8953님 시언님 타 라디오에서 아 사랑하리 부르신 영상 아직도 보는 사람입니다. 노래 못한다고 엄청 웃었는데 최근에 많이 느셨더라고요. 현직 아이돌이 옆에 있는데 혹시 춤도 자신 있으세요? 자신 없습니다. 와 사랑하리? 어디서 부르신 거예요? 그 FT 아일랜드 어, 예전에 아마 홍기 씨가 진행하셨던 그 라디오. K 아 거기서 사랑하디를 제가 라이브로 생방으로 한번 한 소절 불러주시면 안 돼요? 이거 에코 준비됐나요? 가사를 모르는데?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너무나 많이 그리워한 죄 자 네. 여기서 한 소절 뭐. 와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널 너무나 많이 그리워한 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아, 네. 우와.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 노래 부르고 아유. 그때 PD님이 저 뒤로 따로 부르셨어요. 아 진짜요?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냐. 방송이 장난이냐. 아 진짜요? 최선을 다했기 네. 때문에. 아 너무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요, 근데? 제가요? 네네. 아 그런 얘기 어제 많이 들었습니다. 아 진짜요? 아 심야 라디오와 잘 어울리는. 예상외로 예,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근데 뭔가 배우님이라서 더 약간. 채팅창이 어저께 시원찮다고 그 얘기 되게 아, 많더라고요. 이 시원찮다. 아, 시원찮다. 아. 찬디로 많이. 그리고 네. 두 분 앞으로 네네.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8953님 항상 힌트 좀 주세요. 배디를 구워 삼는 예인이가 아 배디를 구워 삼는 예인이가 보기에 시원 DJ는 어떤가요? 힌트를 잘 줄 것 같은 관상인가요? 네 뭔가 네네. 성재 오빠보다 착하게 생기신 것 같아요. 그쵸. 아, 진짜요? 네. 성재 DJ님은 생각보다 뱀눈이거든요. 눈이 작아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눈썹이 처져서 잘 모르는데. 저도 근데 사실 착하게 생겼다는 얘기는 잘 못 듣는데. 배디보다는. 네. 아, 그 형이 그렇게 생겼어요? 동공이 착하세요. 그 형이요? 아니요. 아, 제가 시연님. 아, 좀 착한 사람입니다. 아, 근데 저는 성재 형을 못 봐서 진짜 너무 궁금하다. 너무 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해요. 진짜. 항상 바쁘고 바쁘신가요? F라고 항상 호소하고 F. 누가 봐도 T인데 F다라고 근데 저는 사실 MBTI를 모르기 때문에 본인 MBTI를 네, 모르세요? 저 모릅니다. 안 해봤어요. 오. 꼭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진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안 하면은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 해봤으면 거기서 딱 끊기니까. 아, 진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계속 물어보면 뭐 JTBC예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배우의 품격. 여기는 배성재 팬이고요. 죄송합니다. 네. 자, 어디 하면 되나요? 네, 이제 여기네요. 네. 네. 두 분 중에 브레인은 누가 담당하나요? 브레인은 아무래도 제가 조금 더 브레인스럽지 않나 싶어요. 동생이시죠? 동생? 언니? 누가 언니야? 제가 동생이에요! 아, 동생, 언니! 제가 예인이? 이게 네네. 나이가 들어 보여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 핑크색 오절을 쓰고 있으니까 왠지 동생 같더라.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너무 할머니 토끼 이렇게 입었나요, 저? 그 약간 좀 예, 예.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좀 노티라는 조끼를 입고 네. 노티라냐 저희 엄마가 써준 건데. 어머님이 안목이 좋으시네, 어머님이. 아, 나 너희 엄마 너무 좋잖아, 너무 좋아. 네. 어머님 말씀이 나오니까 네. 예, 할 말이 없어집니다. 예, 다음에. 퀴즈쇼에서 본인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아까 말했듯이 브레인 아닐까 싶고요. 아, 이 언니가 나이를 먹더니 뻔뻔해져가지고 나이가 어떻게 네. 되시나요? 저 32... 아, 만 나이로 30입니다. 30? 네네. 30이면은 뭐 아직 제가 올해 제가 31
만으로? 12년 전에 31이었어요. 아, 진짜? 몇 살이야? 뭘. 지금 44예요? 43입니다. 와, 대박. 네. 43? 네네. 엄청 동안이시네요, 진짜. 아, 성재 형이 어떻게 되시죠? 성재 DJ님은 저랑 20살 차이 나거든요. 20살? 몇 살? 지금 47인데 만으로 하면 45? 아. 네. 젊으시네. 그 나이로 보이시죠? 예, 예. 아니, 그, 형, 저 성재형님도 굉장히. 그쵸, 동안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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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브레인은 누구라고요? 브레인은 저고요. 예인 씨는 뭔가요? 저는, 그니까 여기 그 퀴즈 이름도 자강두천이잖아요. 그 고만고만한 사람 둘이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브레인이시고, 아무것도 아니다. 네, 저는 아, 저는 노티로 갈게요. 노티. 노티? 네. 아, 노티 난다. 젊은 피 나는 노티. 아, 네. 젊은 피. 어떻게 되시죠? 저 몇 살 같아 보이세요? 18이요. 낭낭 18세. 잘했다. 잘했다. 네. 아, 저는 이제 27 만으로 25이고요. 엄청 네, 젊으시네. MZ시네. 그럼요, 저는 MZ입니다. 네. 그러면은 퀴즈쇼에서 네, 각자 본인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는 아까 앞에 질문이랑 비슷한 거 저는 지금 쓰여 있는 대로만 하고 있어요. 아, 네네. 그럼요, 네, 그럼요. 죄송합니다. 다음 문자 이거 6900님. 네네. 지혜는 여행 다니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혹시 태계일주도 보시나요? 시연님이 지혜한테 추천하신 여행지 있을까요? 태계일주 예인이랑 한번 밥 먹으면서 봤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막 매주 챙겨보는 편은 아니고 그 돌리다가 나오면 아니, 괜찮습니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아, 그러니까 항상 그 OTT에도 맨 위에 있고. 네,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부산 촌놈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랑 안보현 씨랑 허성태 형님이랑. 그것만 봤어요. 뭐요? 쇼츠. 감사합니다. 그거라도 봐주신 게 어딥니까? 네. 시연님이 지혜한테 추천해주신 여행도 맞아요. 있을까요? 제가 여행 러버거든요. 아, 진짜요? 약간 여행하기 위해 돈을 번다 정도로 여행을 정말요? 좋아해서 어떻게 태계일주 어떻게 섭외 가능하나요 여기? 여자 여행자 분이랑 같이 가면은 남자 같이 할 수 있어요 남동생이랑 친구꾼으로 한번 그때 여기서 얘기한 적 있어요 남미 화장실 한번 남미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남미는 가본 적 남미 없어요. 남미 뭐 페루나 막 없어요. 비행기로 두 번 정도 갈아타야 되는데 너무 낭만적이고 멋진 곳이기는 한데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은 그런 곳이에요. 고산이 있고 높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도시 인카 문명 시대구나. 인카 문명 이런 게 있는데 조금 혹시 화장실 이런 거 잘 편하게 잘 쓰세요? 화장은 언니 배에 꾸르기가 살아가지고 저 말고 다른 친구도 한 명 같이 사는데 그 친구만 가능하다면 일단은 남녀 네, 공용이 거의 우와 대박 네, 남녀 공용이고 그리고 돈을 내야 됩니다. 화장실 갈 때요? 돈을 내면 이렇게 휴지 세 칸을 줘요. 세 칸을 휴지 돈이네요? 그쵸 그 돈을 주면은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라디오에서 줄 이렇게 들어가서 남자 한 줄 여자 한 줄 등을 맞대고 딱 서 계십니다. 그렇게 쏴요? 아니 이제 각자 이제 앞에 화장실이 있죠. 그래서 앞사람이 나오면 들어가요. 들어가고 들어가면은 그대로 있어요. 그럼 안 이제, 내리는 거구나. 네. 왜 안 내려요? 물이 안 내려가니까. 손을 들면은 이제 저쪽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물을 들고 들어오세요. 우와. 그리고 물을 부어주십니다. 우와. 네. 그리고 거기 변기 커버가 없어요. 그 나라에 그냥 그 위에 앉으셔. 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스쿼트 자세라든지. 근데 그러면은 이제 큰 거 볼 때는 스쿼트 자세. 근데 휴지를 세 장만 주면은 노령껏 잘 진짜요? 네, 잘 하셔야 됩니다. 여섯 장 하려면 돈 그대로? 그건 모르겠어요. 안 해봤습니다. 그럼 거의 돈으로 닦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네요? 그러게 지폐로 닦는 거네요 똥을. 아, 이 정도 마인 드시면은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변기 커버는 항상 목에 걸고 다니십시오 하나 정도. 나 챙겨갈 것 같긴 해 그렇게 하나씩. 커버가 없어요 그 나라는 다 커버를 일부러 떼요 문화입니다 그게. 덩치들이 우리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안 맞대요 그 커버가. 그래서 커버를 다 떼고 그렇게 그게 가능하시다면 저는 이제 남미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예. 우리 지호언니 가서 스쿼트 하면서 보다 똥통이 빠질 것 같은데요? 아니, 똥통이 빠질 때 변기통은 똑같이 있어요. 빠지지는 않는데. 근데 막
푸세식 이 정도는 아니네요. 푸세식 아닙니다. 그냥 변기통인데 물만 안 내려가죠. 물은 이제 이렇게 하면 저분이 오셔서 물을 이제 직접 부어주시는데 너무 과하다 싶으면 자신이 볼 일을 보고 자신이 손을 들어서 내 거 좀 정리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아 예. 다음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왜? 저는 항상 여행 갈 때 예인이 데리고 가거든요. 아. 방금 저 저는 아무거에도 동의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면서 저한테 눈으로 이렇게. 여기서 비행기를 20시간 정도 타셔야 돼. 아 그런 것쯤이야. 뭐 예인이만 옆에 같이 간다. 그렇죠. 둘이 같이 간다면 어디든 뭐 뭐가 무섭겠어요. 맞아. 무서워요. 얘는 제가 무서워요. 아무튼 그럼 오늘 코너를 두 분이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아, 네. 더잡 퀴즈쇼. 세상의 잡다한 퀴즈를 다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맞힐 때마다 저희 앞으로 편의점 상품권이 적립되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둘이 풀면 좋을 문제들 제보해주세요. 넌센스, 상식, 요즘 이슈 설문조사 퀴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나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 수분크림 세트 보내드립니다. 네, 그러면 더잡 퀴즈쇼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 그 퀴즈 실로폰 밑에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숨겨놨어요. 아니, 컨닝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구나. 저희 컨닝 안 해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첫 번째 퀴즈. 네. 지난 1월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강원 평창, 강릉, 정선, 횡성에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열립니다. 와우. 쇼트트랙을 비롯한 총 7개 경기, 15개의 종목에서 세계 청소년 선수들이 경쟁을 펼치는데요.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마스코트 캐릭터와 관련 굿즈도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네. 겨울 스포츠 대회 성격에 맞게 눈과 관련된 이 마스코트 캐릭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이고요. 1,000원이 걸려있습니다. 네. 두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마스코트의 사진도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로 묘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해주세요. 일단 애가 조금 하얘요. 사람 형태야. 그리고 약간 빨간색 스카프를 이렇게 목에다 하고 있고요. 이 홍조가 지금 얼굴에 강원도에 살기 때문에 홍조가 있어요. 홍조가 있고 이쪽 이빨 하나가 아, 그러니까 전니 같이. 네. 아, 이 양반 큰일이요. 말하자마자 땡 하면 어떡해요. 서울예대 방영탕. 이분은 서울예대가 아니시나. 아, 이분 아니시구나. 저기 종대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저기 성범기가 나왔고 머리에 고글을 쓰고 있습니다. 파란색 고글을 쓰고 있고 머리카락이 이게 머리카락이라고 해야 되나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샥샥샥샥 아무튼 날라가 있어요. 이렇게 바람머리 같이 너무 어렵다. 아 그것도 읽어주시면 안 돼요? 뭐요? 그 객관식 잠깐만 정답이 있지는 않죠? 네네 예 객관식 제가 읽어드릴게요. 1번 눈 설자의 의미를 담은 설둥이. 2번 진눈깨비의 의미를 담은 깨비. 3번 눈덩이의 발음을 닮은 담은이구나. 덩이. 4번 눈뭉치를 발음을 담은 뭉초. 5번 한방눈의 의미를 담은 한바우. 근데 저 약간 이 캐릭터 시연 디제이님 닮았어요. 아 이거요? 칭찬 아닌가요? 아 귀여워요. 칭찬 아닌가요? 닮았어요, 살짝. 아,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또 이 바이크를 타거든요. 오. 아, 이 색깔 또 고글이 있어요, 제가. 아, 바이크 타세요? 네. 엄청 와. 멋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오실 때 바이크 타고 오셨어요? 차 타고 왔습니다. 오늘은 오늘 같은 날씨에 바이크 타고 오면은 손가락 아작나는 거 아닌가요? 비닐이 얼어 있기 때문에. 그쵸, 그쵸.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약간 근데 시연 디자인님이 약간 도깨비상이거든요. 저요? 아니 정답 안 맞추고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그래서 뭔가 이 깨비지 않을까. 아 두 분이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상의를 하셨나요? 네 눈으로 상의했는데 네. 깨비인 것 같은 게 이
손금니가 약간 그 도깨비들이 약간 그런 형태를 띄고 있잖아요. 이가 삐죽삐죽 하잖아요, 도깨비가. 약간 그런 느낌? 왜냐면, 설뚱이, 뚱이, 뭔가 이 뚱이라는 단어가 뭔가 누군가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성재 오빠 같은 경우에는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요. 왜요? 뚱뚱해서. 성재형이 뚱뚱해. 아, 뚱뚱했어서. 그럼 일단 몇 번으로 하신다? 2번이요. 2번. 2번, 깨비. 똥이는 어떠신가요? 똥이. 아까 똥 얘기 많이 하셨는데. 똥이도 똥이. 뭔가 똥을 연상케해서 뭔가 똥이도 안 될 것 같고. 남미가 연상되네요. 네. 그리고 뭉초는 그냥 별로예요. 뭉초가 제일 마음에 안 든다. 네. 그리고 죽었다 깨어나도 뭉초는 아닐 것이다. 뭉초는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오히려 약간 멍멍이, 뭐 뭉뭉이 약간 이런 강아지를 뜻하는 느낌이 더 강하고 뭉초는 뭔가 이 동계 올림픽 뭔가 연관 짓기가 좀 어렵다고. 전혀 하면. 상관없는 말이 여기 지금 함정인 거죠, 그렇죠? 그런 느낌. 4번은 진짜 여기 있을 필요도 없다. 그런 느낌. 네. 좀 말 잘해야 돼 이거. 네. 5번은 이러면 꼭 4번이 정답이더라고. 5번은 어떠죠? 5번. 5번은 제 느낌상 약간 중국 느낌이에요. 한마우 약간 이런 느낌. 뭔가 한마우. 5번이면 어떻게 하시려고? 뭐 느낌이 그래요. 뭔가 그 푸바오도 생각나고. 뭐가 생각났네? 푸바오. 푸바오. 아 맞네. 푸바오. 뭔가 그런 느낌이라 그쵸. 이렇게 안 지었을 것 같아요. 약간 한마오 이런 느낌이라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러면은 2번으로 좀 통일하신 거죠? 네. 2번 깨비 가보겠습니다. 바꾸지 않으시고 2번으로. 힌트 좀 주세요. 힌트 주세요. 힌트요? 네. 힌트가 있었구나. 몰랐네. 몰랐네. 네.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였던 수호랑 반다비가 눈싸움하는 모습에서 가져온 이름이. 에? 수호랑 반다비요? 수호는 누구고 반다비는 누군데? 수호 호랑이였나? 아, 그 여기 호랑이 이렇게 돼 있던 아 누군지 알겠다. 누군지 알지? 자, 하나 더 있어요. 이 그림을 보십시오. 얼굴을 보십시오. 저 친구의 얼굴을 보십시오. 참고로 단순한 동그란 머리가 아니라 한쪽으로 쏠린 헤어스타일이 아주 큰 힌트입니다. 한쪽으로 쏠린 헤어스타일? 약간 쑥대머리 느낌? 쑥대머리. 쑥대머리여도 뭔가 뭐지? 쑥둥이? 쑥둥이? 너무 잔당. 진눈깨비 가보자. 깨비. 약간 도깨비 같잖아. 2번인 것 같아요. 저희 결정했습니다. 뭘로 하셔 지금? 2번. 2번. 깨비. 깨비. 근데 이거 틀리면 뭐 벌칙 이런 거 있나요? 그냥 돈을 못 벌어요. 네, 돈이. 돈 누가 벌어가는데요? 저희가 버는데. 아, 진짜요? 네. 1,000원에서 깎여요, 돈. 편의점 상품권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답은? 그러면 500원 걸고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그럴까요? 200원. 오, 진짜. 500원은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피디님, 그 200원 소리 꼭 녹음 보내주세요. 뒤에서 말한 거. 200원. 그렇다면 200원 걸고 다시 하도록 하겠. 어쨌든 지금 보기가 하나 없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힌트 하나 더 주시면 안 돼요? 힌트. 네. 아, 여기 사실 대본에는 지금 힌트가 없는데. 제가 드려도 될까요? 너무 근데 힌트가 센데. 아니에요. 드려주셔도 돼요. 어차피 200원인데. 네. 눈입니다. 눈. 눈이겠죠? 다 눈이죠. 눈이 네.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눈이 날아간다? 눈 뭉치구나. 이렇게 아! 눈 뭉치네. 머리를 보십시오. 이 친구의 머리를 보십시오. 아니, 머리를. 눈 뭉치야. 그럼 이거야? 눈 뭉치를 이렇게 던지니까 던져가는 그 어떤 고속 카메라로 그 눈을 담았을 때 눈이 아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머리카락이 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런 거 같아. 내가 뭉촌 진짜 아닌 거 같았는데. 너가 죽어도 이건 아닐 거라고 했잖아. 근데 시험 DJ님이 주신 죽어도 아까 뭉촌 아니시라고. 뭉촌 제 스타일은 아니긴 어떻게 한데.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뭉초다. 그러면은 지금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관계자분들이 가서 거기서 무릎 꿇고 빌어야지. 네, 뭉초는 좀 문제가 있긴 해요. 왜냐면 무슨 문제지? 그 네. 뭔가 눈이 연상
저장이 잘 안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뭉초가? 뭉초. 뭔가 다른 뭐 설둥이, 뭐 깨비, 떡이도 좀 별로고. 저는 깨비가 오히려 더 눈이 연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깨비는 뭔가 짖는 깨비. 도깨비가 연상이. 도깨비. 그렇기는 하죠. 맞아요. 그래서 얘가 도깨비같이 생긴 거 아닌가요? 근데 뭐 깨비는 아니니까. 깨비는 어쨌든 아닙니다. 저는 약간 한방은 한바우. 한바우? 중국말. 아니 중국말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죽어도 아닐 것 같은 뭉초와 네, 중국말 같은 한바우 둘 중에 하나로 이제 결정을 하시겠다고. 뭉초같이 생긴 것 같지 않아? 약간 한바우같이 생긴 거 아니야? 한바우? 한바유? 한바우? 뭔가 그래 한바우 가봐? 아. 근데 아까 뭐라고 힌트 주셨더라? 그 정답 보이지롱 그러면 눈을 이제 던진다. 아 눈을 던진다. 한방눈은 내리는 느낌이잖아. 눈은 더 눈썹을 많이 하잖아. 눈을 던지는 건 없니? 눈덩이나 눈 뭉치가 좀 더 맞지? 아 그러네. 그럼 덩이 할까? 덩이? 아니면 뭉초 할까? 눈덩이를 던진다? 눈뭉치를 던진다? 눈덩이는 근데 뭔가 이렇게 굴리는 느낌 아니야 이렇게? 눈덩이 뭔가 뭉초 같아. 내가 이렇게 이상하다고 자, 너무 지금 상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네. 4번 뭉초 가겠습니다. 뭉초 안 바꾸시나요? 뭉초 네. 200원 뭉초 네. 틀리면 200원 없습니다. 네 뭉초 네. 네. 자 정답은요? 오 200원 야 진짜 이걸 좋았어. 맞추시네. 제가 드린 아까 힌트가 네 뭉쳐서 던진다. 그쵸 제가 네. 말한 거 딱 맞죠? 그래서 이제 이 힌트를 드린 건데 요것도 틀릴 뻔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의심들이 굉장히 많으신 그런 분들이십니다. 네. 앞으로 편의점 상품권은 못 드립니다. 200원. 편의점 200원 편의점 상품권이 나가요? 네, 나가요. 만들어요, 그걸. 아, 50원까지도 가요. 200원으로 편의점 이용하십시오. 200원에서 졌으면 아마 10원 걸고 하자고 했을 거예요. 2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입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맞나요? 시아의 스노우맨 듣고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잘 하셨고. 맞아요. 그것만 잘 가려주세요. 설마 제가 해서 보셨나요? 안 보려고 계속 이렇게 보여가지고. 양심적이라고요. 이게 다 영상에 담긴다고요. 아, 너가 이렇게 한 게 안 보려고 한 거야? 난 네가 뒤로 넘겨서 그 뒤에 면 다 보려고 그랬어. 계속 보여가지고. 일단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실루폰을 제가 쳐드릴게요. 네. 7페이지. 7페이지에 앞에 리드만 하고 바로 또 두 번째 문제 가주시면 돼요. 네, 아시안컵 중계로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진행되는 이시언의 10 2부가 시작이 됐고요. 저는 스페셜 DJ 이시언입니다. 유재씨, 정예인씨와 더잡 퀴즈쇼 오늘은 배디를 대신해 특별히 제가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나갑니다. 주세요. 문제 숨겨놨거든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네. 미국의 한 매체에서 작년 12월 2023년 세계 최고의 도시 100선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효율성, 관광 효율성, 관광 인프라, 관광지 매력도, 안전 등 55개 항목을 따져 종합적으로 평가 후 순위를 매겼는데요. 세계 최고 도시 1위는 프랑스 수도 파리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이 매체는 2023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을 맞이한 도시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1위는 어느 도시일까요? 주관식입니다. 도시예요? 나라 말고? 도시. 뭐 나라, 도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마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객! 네,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온. 오사카? 일본 오사카. 왜 웃는 거야? 아, 그럴 수도 있지. 왜 웃는 거야?
오사카보단 도쿄가 좀 더 많지 않을까요? 굳이 따지면? 아하, 이거 한 번에 맞히면 무려 2,000원 편의점 이용권. 근데 뭔가 그렇게 좀 접근성이 강한 나라거나 아니면은 휴양지일 것 같아요. 그러면 발 휴양 힌트 주세요. 주관 지금 힌트는 주지 말래요. 어우 정말. 주관식으로 이제 주관식 힌트 없잖아요 원래. 휴양지긴 하죠. 힌트 없습니다. 아 조금만 주세요. 전 초보여서 시키는 대로만 하거든요. 아니 너무 광활해요. 너무 그러니까 어디 그 일단 하나 던져보죠 생각나는 지역이 어딘 그 맞다 아니다 일단 얘기해볼게요. 자 잠시만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을 맞이하는 도시. 관광을 하러 간다. 관광. 우리 어디 많이 가니? 우리 일본 많이 사실 그 일본을 많이 가는 건 우리 나라에서 이제 접근성이 좋으니까 이제 가는 건데. 하와이. 미국 하와이. 하와이. 하와이가 가장 많아. 근데 관광을 하러 하와이를 그렇지. 오히려 휴양지가 아니라 쉬러 가니까. 가는 거니까 관광객. 그 외부 손님들을 맞이하는. 근데 휴양객도 똑같이 관광객으로 할 걸요 아마. 휴양지인가 보다. 아닙니다. 휴양지는 아닌 걸로. 그 정도는 근데 얘기해줘도 충분히. 너무 좋아요. 와, 휴양지가 아니라니까 더 어려운데. 유럽.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유럽 같아. 유럽. 유럽. 이탈리아 이런데. 알겠습니다. 그럴까? 아 잠깐만 유럽? 본의 아니게 제가 힌트를 드렸으니까. 네. 일단 하나 뱉어보시고. 아시아권. 넘어가시죠. 아시아권일까. 아시아권 아닐 것 같아. 유럽? 유럽. 아시아권은 우리나라가 많이 가는 것 같고 세계에서 가는 거잖아. 세계에서 어디로 많이 갈까? 관광객? 프랑스도 파리. 막 던지셔야 됩니다. 이탈리아 갈까? 아닌가 보다. 아니요. 전혀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네. 아니면 오히려 막 이런 데인가? 막 푸꾸옥 이런? 아니 막 상해 이런 데인가? 푸꾸옥? 아니면은 막 상하이 해볼까? 상하이? 근데 거기 관광하러 뭐 보러 가나? 상해. 아니면 그런 데인가? 거기 있잖아. 야, 우리 갔었던데. 싱가폴? 싱가폴 같은데. 싱가폴? 우리 갔었던 데가 너무 많아서. 싱가폴 해볼게요. 싱가폴? 네. 싱가폴 하시겠습니까? 하자. 태국 하자. 태국인가? 아니 베트남 이런 데인가? 제가 봤을 때 절대 못 맞출 지금. 푸켓 이런 데인가? 방콕. 아 근데 휴양지가 아니라 그랬잖아. 방콕. 휴양지. 다 틀린 걸로. 자 주관식은 끝났습니다. 네. 2,000원이 사라졌어요. 이번에는 1,000원을 걸고 객관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갑니다, 여러분. 네. 자, 1번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2번 영국 런던, 3번 프랑스 파리, 4번 이탈리아 로마, 5번 튀르키예 이스탄불. 아, 프랑스는 세계 최고 도시 1위로 선정이 된. 근데 같은 파리는 아닐 것 같아. 그지? 아, 또 모르는 얘기죠. 1등을 또 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아, 저기 1등 했으면 이것도 1등 할 만한 도시라는 거 아니야? 굳이 프랑스 수도 파리를 여기 또 넣었을까, 언니가? 그러니까 안 넣었을 것 같아.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엄청난 힌트가 있는데. 네네. 이거 들으면 바로 맞추시고. 이 나라의 모양은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직사각형? 직사각형 나라! 어떻게 알아, 우리가? 직사각형 나름 직사각형 쉽지 않나요? 저희는 몰라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직사각형. 뭐지? 두바이. 그러면은 솔직히 이거 알려드릴게요. 이제 공부 좀 하셨다면은 공부 안 했어요. 저희 대학도 안 나왔다니까요. 대학이랑 상관없어요. 이거는 고등학교 때 배운 이거는 고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이 얘기 들으면 아 하고 맞추실 거예요. 이거 이 힌트 드릴게요. 이거 진짜 비싼 힌트다. 이 나라의 면적은 세계 36위입니다. 답 나왔죠 이제. 세계 36위. 뭔가 여기일 것 같아. 두바이. 두바위 아니고 두바이. 두바이. 네, 두바이. 두바이. 야바이다 이거. 두바이. 야바이도 말이야.
미쳤나 봐. 세계 36위의 면적. 그리고 직사각형 모양으로 아주 유명한. 왜냐면 우리 튀르키 이스탄불 다녀왔잖아 언니. 이스탄불 갔다 왔으면 이스탄불이 사각형이었어. 우리한테 그게 기억이 남았을 그런 거야. 그런 얘기가 없었어. 근데 기억이 안 남았으니까 이스탄불은 아니야. 그리고 근데 사각형 나라를 갔다고 사각형인 걸 인지하지는 않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근데 그게 그렇게 유명한 거면 아 사각형 그 나라에 갔을 때 여기는 뭐 이래이래해서 지형이 직사각형입니다 뭐 이렇게 거기 이제 언니들이 얘기해줬을 텐데 이제 그런 말이 없으니까 5번 아닌 것 같고 뭐 1번 같아. 근데 두바이는 내가 주변에 아니다 아니 두바이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막 구경할 게 많이 없다고 그렇게 네모 반 듯한 나라들은 아니 도시는 이유가 있어. 뭔가 그 늦게 개발돼서 그 일본의 그 삿포로 같은 데도 삿포로가 네모나요? 아 네모난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네. 되게 네모 반 듯하대요. 삿포로가? 네. 모르겠어요. 후쿠오카가 가봤는데? 아 거기서 그러니까 그 이렇게 하늘에서 찍으면은 후쿠오카가 아. 아니야 후카이도 아니야? 후카이도. 후카이도. 아 후카이도나?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찍으면은 그럼 안 봅니다. 네. 그래서 뭔가 두바이일 것 같아. 두바이? 두바이? 응. 천 원을 걸고 두바이로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두바이 안 같아요. 저는 로마 같아요. 로마? 그럼 로마로 가볼까? 로마로 하시... 로마? 로마로? 언니 로마? 4번 로마? 로마. 합의 보셨나요? 네. 로마. 맞을 것 같아. 로마는 정답이! 어. 아, 기회를 어떻게 한번 더. 500원. 오, 웬일이야? 그러면은 기회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로마는 아닙니다, 일단. 아, 그럼 힌트 하나 더 주시면 안 돼요? 힌트! 아, 좀 쉬운 힌트 들어도 되나? 네네. 아, 힌트를 들어도 모를 것 같아. 난 얘네가 몰라. 동작으로 보여드려도 되니까요? 동작으로 보여드려도 네네네. 이분들이 아주. 그거 참. 아 저희 보지도 못했어요. 동작인데 어쨌든 뭐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분이 굉장히 약을 많이 올려요. 이 나라에 사는 분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약 올린다고요? 네, 엄청 막 우리를 약 올려요. 약을 줄 듯 안 줄 듯 막 이러면서 엄청 약을 올리세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 이 힌트를 들으면. 1번 가볼래? 두바이? 그래, 두바이 가보자. 왜? 두바이가 두바이... 그건가? 그... 말을 못하겠네. 말 잘해야 되는 거야 이제. 아, 말 안 할래요. 두바이를 비하하시겠습니까? 아니, 아, 전혀 뭐 저 그 나라에게 아깝는 거고 두바이 홍보대사는 안 되겠네요. 네, 그 두바이 가자, 두바이. 두바이 가자. 어, 두바이 가시겠습니까, 두바이? 네, 네네. 두바이. 아, 어떻게 한 번 더? 끝? 왜 약을 올려? 200원 걸고 제가 다시 한번 여기는 라이브 채팅 안 뜨죠? 네, 안 떠요. 아, 예. 지금 두 분 빼고 다 맞추셨어요. 잠깐만, 그러니까 네모나고 우리나라에 오면 약을 올리고 근데 두바이 아니고 제일 큰 힌트는 세계 36위의 면적이 이거 듣고 다 알아야 돼요. 아니, 36위 37위 어딘지 아세요? 37위? 37위가 어디요? 그거까진 저도 모르는데 아무튼 근데 왜 36위가 인기가 많아요? 인기는 많지 않고 네. 왜 유명하지? 뭐 아까 우리 첫 번째로 뭐였지? 이탈리아 이제 로마 응 그럼 이건가 보다 2번 영국 런던 봐. 200원에 런던? 근데 왜 우리나라를 약 올렸지? 그럼. 런던이 우리나라를 약 올리 런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왜 약을 올릴까요? 그럼 저도 궁금한데요? 왜 올릴까? 그러니까, 왜 약을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약을 올린다? 야 티르키인가? 티르키 우린 사이 좋잖아. 차별까 말까? 아 그거네. 아 우리 티르키랑 사이 좋은 것만 생각나가지고. 뭐, 티르키. 아 그거네 아이스크림. 티르키 이스탄불. 티르키 이스탄불. 그럼 정답은? 야 우리 아 제가 설명드리면 아이스크림이죠. 그러니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아, 좀 크게 생각하셨군요. 뭔가, 진짜. 외교적으로. 나 외교적으로 생각을 해. 아, 감히 제가 라디오에서 그런 말을 하기에는 조금. 네. 저희는 그 이스탄불이었고, 아이스크림으로 약을 올린다. 그 힌트를 드린 거였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200원. 총 400원을 지금 따셨어요. 커다란 도시를 다녀온 거였어, 언니 우리. 직사각형이었구나. 우리 왜 몰랐어? 이스탄불이 왜 직사각형이지? 아,
세계 36위 면적. 우와, 네, 우와. 아, 나라 모양이 직사각형이라고요? 아니 근데 두 분이 가보셨다면서요? 네. 직사각형의 나라를? 어떠셨나요? 직사각형 둥글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또 30 크잖아요. 크니까 직사각형을 잘 몰랐던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렇게 관광객이 많았구나. 어땠어요, 좀? 저는 안 가봤어요. 어, 튀르키예요? 튀르키예가 튀르키예도 화장실 갈 때 돈 내야 돼요. 아, 유럽 쪽은 돈을 많이 내는. 근데 네. 그 변기 커버 있어요? 없어서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빡세다. 돈을 냈어, 우리? 어, 나 돈 냈는데. 아, 맨날 냈는데. 변기 커버는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겠네. 아, 맞아요. 아무튼 그 튀르키예 그 여행 갈 때 여기 팁을 하나 알려달라고 돼 있는데 그 변기 커버를 가져가라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예 갈 때 팁 뭐 있을까? 팁이요? 약간 일교차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아, 일교차가 네. 좀 컸다. 아무튼 그래서, 뭐 네. 관광하기엔 좋은 도시인 거죠. 그럼요. 아, 볼 것도 너무 많고. 저도 꼭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주세요. 2024년을 맞으면서 29개 매니지먼트와 80명의 방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24년 가장 기대되는 작품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OTT 부분 1위는 오징어 게임 2가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TV 부분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정년이 김태리, 신예은, 라미란, 문소리 선배님이 출연하셨고 2번 플레이어 2 꾼들의 전쟁 송승헌, 이시연, 태원석, 오연서 출연을 하셨습니다. 3번 인사하는 사이 한지민, 이준혁 출연 4번 눈물의 여왕 김수현, 김지원 출연 5번 커넥션 저 지성, 전미도 출연입니다. 자, 무엇이었을까요? 전 플레이어 2 꾼들 전쟁 하셨다. 아,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요. 아무따 2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시연 선배님 일단 나오고. 2번으로 한번 가시나요? 네. 자, 정답은요? 아니겠죠. 예. 아니 이런 조사를 왜 하는 거야? 누가 조사한 거야? 나 조사했는지도 몰랐는데. 저는 2번인 줄 알았는데 2번이 아닌 걸 보니 3번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4번. 아 그래요? 그 무슨 내용인지를 다 몰라서. 저도요. 어떤 눈물의 여왕? 네, 인사하는 사이랑 눈물의 여왕. 그냥 인사하는 사이는 인사를 하는 사이. 아. 네. 인사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도 인사하는 사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잘 때도 인사하고. 저는 왜 눈물의 여왕이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네. 그 눈물의 여왕 그거를 봤어요, 기사를. 근데 그냥 이분들이 출연을 한다는 걸 김수현 선배님이랑 김지원 선배님이 출연을 한다는 걸 본 거지. 그 1위 작품이라고는 기사는 아니었지만 뭔가 내가 봤으니까. 무슨 내용이라는 기사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 건 개인적으로 없죠. 혹시 아는 배우분들이 계신가요? 이 분들 중에? 아, 개인적으로요? 네네. 아, 없습니다. 일단 한번 틀리셨고요. 네. 500원 이제 남으셨어요. 그 정연이 저 드라마는 맞아요. 그 약간 노래 무슨 판소리였나? 약간 그런 그런가요? 내용으로 저는 정년이가 있는데 현대극이 모르겠네요. 제목이 약간 현대극이 아닌 느낌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나오지 않는 드라마 내용을 모릅니다. 왜냐면 요즘에 또 그 이준혁 선배님이 인기가 진짜 많으시잖아요. 아, 맞아요. 범죄도시 그죠. 해가지고 이제 근데 많은 여성분들의 이 여심을 흔들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 이준혁 선배님 나오시는 것만으로 뭔가 엄청 그 관심이 많이 쏠릴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죠. 네. 요즘 굉장히 핫하시니까 그죠. 그렇다면 4번 하시겠습니까? 3번. 네, 3번. 아, 3번 준혁 씨가 나오는 인사하는 사이 3번으로 하시겠어요? 언니? 네, 네. 네, 언니와 동생이 선택하신 3번 인사하는 사이 과연? 네. 칼같이 땡을 치시네요. 짤 없습니다. 네. 무조건 끝나요. 쪼는 게 없네요. 네. 끝났어요 이제. 50원? 50원 필요하시죠 다들. 네, 50원. 티끌보아 태산이라고 네네. 지금 400원 따셨잖아요. 400원 맞나? 이것까지 하면 450원이요. 네네. 자, 지금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아니면 4번인가? 눈물의 여왕. 왜냐면 김수현 선배님이 TV 드라마를 되게 오랜만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뭔가 김수현 선배님 나오는 거가 아닐까 나는 싶어서. 맞아. 근데 사실 1번도 정년이도 땡기긴 한데. 힌트. 아 힌트. 힌트요? 무슨 힌트가 있어? 아 여기 밑에 있었네요. 주세요. 네. 힌트로. 아 통합이 안 되네. 아니 이게 지금 힌트가. 네네. 너무 양아치죠. 응. 괜찮아 괜찮아. 어디 있어요 힌트가 지금 이게 지금. 아까 해줬어. 응? 힌트를 아까 줬어야 됐다고. 지금 여러분 힌트가 있는데 제가 놓쳐가지고 다 끝났어요. 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거의 참 이 시연 디자인님이 힌트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서 주시면 안 돼요? 아, 이 힌트를 아이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어, 내용도 다 모르신다면서. 아니 왜냐면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배님들이 아~ 네, 많이 아~ 나오십니다. 또 동문 아, 동문 1번, 파워라고. 1번인가 보네. 정년이 가보겠습니다. 50원은 드리자. 아, 예. 아~ 아~ 예. 이 드라마는 한국 전쟁 이제 직후가 아~ 그 배경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라미란 선배님 그리고 문소리 선배님, 테리 씨, 예은 씨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어 6월 달에 예, TV 땡 채널에서 예. 어떤 내용이에요? 아 저희는 원이 있었어요. 어 플레이어 원 안 봤어요? 예, 원이. 네. 투에서는 원에서는 이제 수정 씨, 정수정 씨가 같이 네네. 했었고 투에서는 이제 장규리 씨라고 예전에 맞아요. 프로미스 나인 하셨던 그 친구와 같이 또 합류를 해서 아. 새로운 캐릭터로 예, 출연을 합니다. 6월 달에 많이들 봐주시고 망감동.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420원. 450원. 20원이 아니었네요. 450원. 됐습니다. 다음 문제 또 있어요, 근데. 좋아요. 힘드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힘들었어. 어, 이번 문제는 배텐 천국님이 내셨다고 하네요. 뭐, 저번 문제는, 아, 이 특별히 배텐 천국님이 선물 수분 크림 세트를 보내주신다고. 아, 이분들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저희가 보내드린다고. 아, 우리가 보내줬다고? 네, 네. 저희 수분 세트. 아우, 죄송합니다. 지금 오랫동안 말을 했더니. 아, 집에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따 생방도 있지 않으세요? 예. 누가 포도장 좀 놔주세요, 여기 수분. 왜 이렇게 덥지?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아,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이거, 아, 이 굉장히 유명한 실화죠, 이거는. 저희. 역대 수능 만점자들의 소감과 어록은 매년 회자될 정도로 화제인데요. 1990주년 수능에서 사상 최초로 400점 만점을 오승은 학생의 어록 역시 화제였습니다. 당시 수능에 수능 보고 나서 인터뷰에서 H.O.T를 좋아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그 학생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주관식으로 맞춰주시면 1,000원. 객관식으로 넘어가면 500원. 힌트 없습니다. 아, 근데 이걸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1,000원. 400점 만점 받은 5승 만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만점 받았어요. 지금 어때요? 어때? H.O.T를 아시나요? 전 잭스키스 좋아해요. 이러지.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어, 맞아. 진짜 그랬을 수도 있지. H.O.T 좋아하시나요? 뜨거움이요? 약간 이런요? 그때 당시에는 거예요? H.O.T를 핫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근데 그때 뭐라고 핫을 좋아하시나요? 라고 했었는데 H.O.T라고 하셨어요? 그것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무튼 처음 데뷔했을 때는 핫이었어요. 봐 언니가 수능 만점자야. H.O.T를 알 것 같아? 그래도 H.O.T는 알지 않을까? H.O.T를 좋아하시나요? 그게 뭐죠? 이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H.O.T를 좋아하나요? 아 네 저 뜨거운 음식 좋아합니다. 이랬을라나? 저는 찬 거를 좋아해요. 아, 저 뜨거운 거 안 좋아합니다. 뭐 이런 거 있었나? 핫 좋아하시나요? H.O.T? 네, 지금 좀 덥네요. 약간 이런 거. 그런 느낌일 것 같아. 정하셨나요? 네, 아무거나 일단 저는 H.O.T. 주관식? 좋아하시나요? 그러면 H.O.T를 좋아하시나요? 에초티요? 에초티요? 그게 뭐죠? 그렇게 하시 그걸 정답? 아, 그게 뭐죠? 정답? 네. H.O.T 그게 진짜? 야 이거를 1,000원을 또 우와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때 그 얘기였거든요. 저도 이때 고등학생이어가지고 잘 알고 있어요. 제가 H.O.T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지금 거의 BTS. 아 정말요? 아 정말 그 정도였죠. 어느 이 사회적인 문제였어요. H.O.T의 인기가. 아 그거는 들었어요. 약간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다 이거는. 인기가 너무 많아서 맞아요.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쪽 팬분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와서 각 멤버 이름으로 적금을 들고 계신 분도 계셨고. 어머. 어,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우와. 이 H.O.T라는 그룹이. 우와, 정말. 근데 이 이제 오승은 학생은 모르셨던 거죠. 그 H.O.T 분들. 거짓말이다 그럼. 아 이분이 지금 이제 박사가 되셨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뭐든 어디선가 박사를 하실 것 같아요. 어느 한 과목을 마스터하고 그것마저도 마음에 안 들어서 한 과목 따로 파고 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400점 만점이면 모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얼마나 그 수능 보셨어요? 보셨겠죠 대학 저요? 가셨으니까. 수능 점수 기억나세요? 어, 예, 그럼요. 저는 수능을 뭐 예전에도 방송에서 얘기했죠. 저는 수능 90점 받았어요. 우와, 근데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서울예대는 제가 들어갈 당시에 점수를 안 받구나. 실기 100%입니다. 아~ 지금도 실기 100%가 있나요? 있을걸요, 아마? 두 개 중에 선택으로 알고 있어요. 실기 보시는 연기를 분. 엄청 잘하셨나 보다. 그때는 이제 제가 송강호 선배님 급인 줄 알았어요. 쉬, 큰일 났네. 기사 안 나겠지? 아무튼 H.O.T 인기는 이 정도. 아무튼 엄청난 학생이죠. 네, 영우선 선생. 자, 다음 문제 또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대한민국 축구 파이팅님이 문제를 내주셨고 이분도 수분 크림 세트를 잠시만요. 이거 5번 문제 말고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학생이죠. 네, 이번 문제는 옛날 노래 가사 퀴즈입니다. 네. 옛날 노래 가사 퀴즈입니다. 아 이런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퀴즈죠.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들려드릴 노래는 1994년에 나온 김진우의 노래인데요. 김진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아하. 아세요? 김진우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수도 있어요. 유명한 노래, 제일 유명한 노래가 뭐가 있나요? 아무튼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예. 노래 일부를 잘 듣고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간 가사를 잘 맞춰주십시오. 네. 예. 그럼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 네네. 이 곡의 제목에도 들어가는 말입니다. 예. 나는 뭐뭐였어 라는 가사 무엇을 맞춰주세요. 아, 이거 너무 쉽다. 아 쉽다고요? 네. 객관식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1번 짱 2번 캡 3번 통 4번 따봉 5번 왔다. 근데 일단 왔다는 아닌 게 왔다 이었어가 많이 역시 가수시네요. 그쵸. 뭔가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통이었어가 뭔 그 말이에요? 노래를 해보시면 돼요. 나는 약간 똥으로 들리는데. 통이 뭔 소리죠? 통은 그거 아니야? 한 학교에 통 이런 그때 통 쓰는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이 니가 통이가 니가 짱이가 경상도 분이세요? 아 그거 아닌데요. 네, 네.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부산 사람이어가지고 이 도희가 이거 할 때 그 통 그 짱? 네가 일짱이냐 할 때 그거니까 통도 아닌 것 같은데요? 갑자기 여기서 나 그럼 통이었어 그러니까 나 지켜봐줘 막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는 통만 혼자 다른 의미잖아. 아 근데 노래를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날 그냥 지켜봐줘 막 이렇게 하던데 아무 말 없이 달라줄 거야. 아, 이 엄청난 분을 지금 누군지 모르셔가지고 아, 유명해요 많이. 제일 유명한 노래가 저희가 알만한 노래가 이 노래. 이거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김진우 씨라고 진우션의 진우. 아 원래는 솔로 활동을 하셨어요. 와
대박. 잠깐 제가 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노래 나는 이렇게 나는 때이었어. 항상 이렇게 모니터로 나는 때. 아 이거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춤추는 어깨가 그 약간 그 어깨 움직임이 장난 아닌데. 내가 다닐 때 뮤지컬 수업 좀 들었었거든. 그러니까요. 오늘 움직임이 아니, 뮤지컬 거의 수업을. 탈골되시는 것 같아요. 내 어깨를 봐. 근데 40대한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어깨가 탈골되는 거 함부로 뭐 어디 뭐 신체가 빠지신 거 아니야? 웃고 이러면 진짜 빠졌을 수도 있거든요. 아, 말을 삼가해주세요. 네네네. 아, 조심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지금? 어. 이렇게 괜찮죠? 아, 다행입니다. 아, 아, 어, 아 이렇게 뺐다게 넣어거구나. 네. 네. 춤까지 춤까지 보여주는 이런 열정을. 그러니까요. 아 근데 여기서 그냥 지켜봐줘 아무 말 없이 달라질 거야 나는. 그러니까 약간 좀 사람이 좀 별로였던 거라 달라진다는 거잖아. 어.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살다가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저 시킨 대로 하지만 어 그건 내가 아니다. 아, 나는 그러네. 나는 사실은 따봉. 아, 어 근데 이거 어깨 움직임 나 꿈에도 나올 것 같아. 나는 따봉이. 어떻게 했어요? 어 뭐 아니 이렇게 어. 별거 아닌데? 아니 댄스 가수도 아니세요? 아니 어깨가 아니 오늘 옷도 되게 뭔가 아니 옛날에 그 음악 방송에 약간 나오실 것처럼 음악 방송이라니 이게 지금 축구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아스날이라고 네, 써져 있는데 네. 네. 아니 2000년대 초반에 뭔가 바지도 약간 아, 좀 힙한 느낌으로 바지는 그러네, 그러네. 아직도 저는 98년도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그때 제 리즈 시절이었거든요. 러블리즈처럼 저의 그때 네, 저의 리즈 시절. 어, 아니. 노래를 해보세요. 나는 따봉이. 어깨랑 팔이랑 따로 움직이는 게 너무 웃겨. 아, 진짜요? 너무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나는 캡이었어? 따, 따봉이었어. 근데 짱도 나는 짱이었어. 뭔가 따, 이거긴 한가 보다. 음이. 따봉이었어.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르시는 거 보니까 따봉인가 보다. 그죠? 가요 톱10 10위 정도 했던 곡입니다. 아, 진짜요? 가요 톱10 아시죠? 그, 가요 톱10 알죠? 네. 네. TV에서 봤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따봉 할까? 왜냐면은 이게 그거래. 지금 회의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이제 정리를 하십시오. 제목이래. 이게 심지어. 그지. 따봉이야 제목이? 따봉. 이제 따봉이란 말이. 아이 사이 이거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따봉? 나는 따봉이었어. 아니요. 제목 힌트 살짝 줘도 돼요? 네네네. 아니네 아니 아니 왜냐면 나는 아 나는 뭐뭐이었어예요 제목이 아시죠? 네, 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 예, 예. 네. 그거 모르시는 줄 알고. 따봉, 모모이었어. 두 글자라는 거잖아. 그 따봉 아니었을 것 같아. 아닌가? 따봉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아세요? 뭘 처음에? 봉? 네? 아니요, 모르겠는데. 옛날에 TV에 그 오렌지 광고, 델몬 X에서 네. 오렌지를 막 농부가 갖고 와요. 따봉. 오렌지를 딱 먹으면. 따봉 이렇게 광고 광고에서 아저씨가 그 광고에서 이렇게 먹고 따봉 해가지고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따봉 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따봉이 나와. 너무 모르네 이분들 나이 차이가. 아니요 그때 저희 살아 있지 않았어. 저 태어나지 않았어요. 98년도에. 네네. 아 98년도에 태어났어요. 헐. 제가 그때 응애 하고 태어나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네. 이 노래 나왔을 때는 아마 어머니 아버지 결혼도 안 했을 수도 있을지. 어... 94년. 94년? 저 두 살 때. 아 태어나 낮았네. 아, 따봉일까? 그렇게 그런 광고의 말을 착안해서 오기도 하나? 야 근데 말이 안 되지. 따봉이 98년도에 나왔다며. 94년도 노래잖아. 그러니까 따봉은 안 되는 거. 어 저 정확하게 몰라요. 98년 더 전이에요 따봉은. 한참 저 어릴 따봉 때. 따봉 가보자 따봉. 따봉이었어. 아니, 웃기려고 따봉 가지는 거 아니에요? 누가 생각해도 따봉. 아니 이게 아니 맞지. 봐봐 아니 봐봐 여러분 이 보십시오 노래 제목 이번 주 12곡 나는 따봉이었어. 뭔가 옛날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김진우의 나는 따봉이었어. 그 진우션의 그 형님이 나는 따봉이었어. 그죠? 아, 그러면 나는 캡이었어? 짱이었어. 옛날엔 짱 아니고 캡숑 이러잖아. 캡숑 이러잖아. 캡숑 어. 멋짱. 캡숑은 최근에 나온 단어입니다. 오? 캡숑이 어. 무슨 최근이에요 선생님. 저희 때에는 캡숑이 없었어요. 진짜? 네. 선생님 몇 년생이시죠? 82년생.
82년생? 어머니 몇 년생? 저희 엄마는 68인데 나이 차이 네? 누나라고 네. 어? 캡이 그 이후에 나왔다고요? 아 지금 약간 힌트 살짝 드릴까요? 아니. 네네네. 아 그럼 짱이네. 짱이다. 짱. 그래 진우션 선배님의 진우님이 막 전화번호 이런 거 하시던 분들이 내 전화번호 어, 그래 어, 필요 없어 막 이런 거 하시다가 짱, 짱이네 어. 짱. 그치 짱이었어. 짱이셨겠죠. 나는 짱이었어라는 제목 본 것 같기도 해. 어 그래요? 짱으로 하시겠습니까? 네 짱으로 하겠습니다. 1번 짱. 땡. 어, 안 봤나 봐 제목. 근데 이때 당시에 짱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장혁 선배님이 나오신. 어 뭐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짱이요? 아, 학교 얘기인가? 깡패 학교에, 얘기인가? 학교의 깡패. 아 학교 안에서 이거 깡패. 아~ 그 그때는 그 배디 말 들어보면은 예? 배디 배디 얘기 들어보면은 막 선생님들이 막 쌍싸다고 때리고. 뭐. 어 그거를 라디오에서 말씀하셨어요? 어 네. 아 말해도 되는 거 그때는 말해도 돼요? 그 체벌이 되게. 아 저희 때는 선생님이 높다 우러러본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서우신 분이셨어요. 선생님이 야 이러면 그냥 오금이 저릴 정도에. 어머. 아 진짜 너무 거의 무서운. 경찰 수준이었구나 약간. 그쵸. 왜 무서웠어요? 때리니까. 어... 근데 뭐 이유가 그래도 이씨 때리실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6학년 때도 뺨을 맞았던 거 같아요. 어머. 근데 저 그때는 사실 당연했던 부분이니까 어... 예 뭐 그렇게 짱! 아닙니다. 혹시 최창민이라는 가수분 아시나요? 최강창민 선배님 창민이 그 창민이 말고 최창민이라고 저희 고등학교 때 저보다 아마 한 살인가 두 살 형님이신데 어, 원래는 댄서 출신이셨는데 얼굴이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가수가 되신 거예요. 네네네. 그분이 내신 노래가 짱! 네, 제목이 짱. 이 노래 있구나. 네, 그때 당시 이제 미남 댄서로 쌍벽 종민이 형. 와. 김종민 형님. 그리고 예, 최창민 씨. 저 진짜 좋아해요. 김종민 선배님. 그 두 분이 진짜 꽃미남. 오. 네, 완전 꽃미남. 맞아. 원래 춤추셨었잖아요. 맞아요. 김종민 선배님이. 네, 엄청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 같아? 예인아? 캡인가 보지 뭐. 지금 어쩔 수 없이 뭐 예, 캡인가 보지 캡입니다. 정답은 캡. 왜 캡이냐? 이 가사를 보십시오. 그저 시킨 대로 하지만 그건 난 아냐? 캡이란 말의 이 함축적인 의미가 그저 시킨 대로 하지 않고 나는 지금의 모습이 아닌 다른 캡으로 보여지겠다! 아, 그런 캡이 내용이라고? 그렇게나 깊은 뜻이 있었구나. 작가님 생각이에요.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고, 예. 아까 제가 춤에 나는 캡이었어 하면서 따봉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노래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네네. 네. 아 좋습니다. 아 진우션의 진우 씨. 가요 톱10 그래도 10위권 안에는 좀 들어있다. 그럼 원래 솔로 활동을 먼저 원래 하시다가. 원래 솔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션 씨가. 어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아시죠? 네네. 거기 이제 댄스 팀이었어.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해체를 하면서 양현석 선배님이 어 댄스 팀 가수 팀을 만들고 싶다 해서 이제 진우 씨를 섭외해서 같이 거의 최초로 YG 최초의 거의 가수죠. 우와. 진우션. 신기하다. 그때 진우션의 노래죠. 개솔린이라는 노래. 개솔린? 가스? 넌 겁 없던 녀석이었어. 이 노래 모르는데. 개소리? 개소리가 가솔린인데. 아 가솔. 아 예, 가솔린. 춤을 이렇게 막 췄어요 춤. 어, 그 무슨 뜻이에요 개솔린? 따다다.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자기 네. 기름 같은 사람이다. 아~ 나 열받게 하지 마라. 아~ 나 불붙게 하지 마. 그러니까 가사 중에 매우 왜 위험했던 어디에 끌려가요, 모습. 왜? 아니 첫 번째 이에서 중간에 드드드드드 있는데 막 드드드드 막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춤을 잘 추시네요. 욕심이 있으시네요. 아 욕심 좀 있어요. 배워서 정확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모든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끝이 났는데 후련해 보이시네요. 아 끝내기 전에 또 뭐가 있네요. 예. 두 분의 아 이거 나 궁금했다. 두 분 학창 시절에 어떤 유행어들이 있었어요? 나 그게 궁금해.
네? 뭐 쓰는 시절? 유행어. 시절에 유행어. 유행어. 근데 학교 잘 안 가셨죠? 연습생 하신다고. 고등학교 때는 많이 못 갔고 중학교 때는 중학교는 잘 다녔는데 아 중학교 때 어 그때 뭐가 유행이었지? 어 이런 거 저는 중학교 때 기억나는 게 마상 어 마상이 중학교 마상. 때 네 저 중학생 때예요 마상? 나 맨날 마상이 뭐지? 이랬어요 제가 마음의 기억이 상처 나요. 맞죠? 마음 상처 네. 뭐가 있었을까? 아 마상 이런 거 있었고 OTL은 OTL. 초등학교 때 그러네 OTL 저희 초등학교 때는 삐삐 썼었는데 삐삐 아세요? 알죠 알죠, 알죠. 청바지에 넣고 했는데 세탁기 돌려가지고 엄마한테 혼나고 486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사랑해 38317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38317? 486이요? 좌수 번호 같은데요? 아니 486은 이제 사랑해고 사랑해. 38317 38317? 네 38... 숫자로 38317 38... 이게 뭐야? 이게 프랑스어로 이제 리베라고 사랑한다는 말이라고 이렇게 뒤집으면은 38317이 우와. 리베로 보이 우와 L-I-E-B-E 우와 네, 저희 때 38317 네, 지금 40대 분들이 굉장히 눈물을 흘리고 계실 거예요 우와 추억에. 대박이다 네. 아무튼 오늘 두 분 상금 1450원을 광고 듣고 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대급 못 벌었는데 오늘. 그러니까. 네,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4천 원은 벌어가는데. 이거 진짜 줘요? 네. 모아가지고 한 번에 정산할 수 있게. 와, 괜찮다. 출연료도 따로 받는 거 아니에요? 각각. 그 대신 50원씩 이렇게. 아니 뭐 이거 뭐 해봤자. 티끌 모아서 저 나름 다 모아서 몇 개월 만에 정산 받으면 한 저번에 얼마였지? 18,000, 28,000원이었나? 25,000원 막 어, 2만 원 넘어가요 2만 원 갖고 맛있는 거 많이 사 드십시오 저도 오늘 여기 사드리고 여행 갈 때 네 오늘 더 잡 퀴즈쇼 두 분의 상금 1450. 와! 역대급 야. 적은. 아, 진짜. 네. 제가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늘 저는 어땠나요? 아니 너무 어, 좋으셨어요. 근데 뭐 별로라는 얘기도 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아니 아니 저희는 별로면 별로라요. 어 진짜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춤을 잘 추시는 걸 그러니까. 알아가지고. 네, 다음에 언제 기회 되면 무대에서 한번. 네 좋아요. 네 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 저도 뭐 지혜님 예인님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성함을 각자 성함을 안 넣죠. 네. 저는 유지애고요. 저는 정예인 아~ 이렇게 마지막에 아 알겠습니다 제가 동생 네. 제가 언니 언니 동생이라고 네. 계속 불렀어가지고 아무튼 저도 두 분 덕분에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예 지혜씨 예인씨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영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보내드리면서 네 저도 물러갑니다 오늘의 끝곡은 자우림의 1717-1771 소중하겠습니다 야한 밤 되십시오. 저 노래 아, 진짜 많이 들었는데. 꿈보다는 야한 밤이지. 야한 밤 보낼 수 없어서 꿈꾸라고 한 거 아니에요? 모르죠 또 뭐 갑자기. 이런 노래. 아니야 너가 더 나쁘다. 1717-1717 이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니요. 이것도 삐삐 번호요? 이것도 삐삐 번호야. 어, 이것도 이렇게 뒤집으면 I love you 이렇게. 어. 아, 우와 진짜? 아니 어떻게 근데 우리 딸 좀 감성 있었어. 영서, 영통 없고 할 때. 그쵸? 왜 이렇게 기다렸다가. 어. 이 노래. 어 이거 계속. 이 춤이 이럴 때 진짜. 막 이렇게 막 이러고 1771 이게 더 좋아요 뭐 말에 뭐 어떻게 하더라고 아 말해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 이렇게 막 대화가 성지 오빠한테 나오지 않는 대화가 나와가지고 재밌죠 어. 성지 오빠 막 춤추고 댄스 이런 거는 절대 나오지 않아
성희 오빠 그냥 그 앉아 엉덩이에 거의 본드 붙여 있어요. 배가 부르셨네. 이미 많이 배가 부르셨네. 그럼 이제 이사 가야 되죠, 별로? 네. 네 근데 일단 사진을 하나 찍어 갑니다. 그 캡 포즈로 어깨 빠진 거의 아, 아이키 선배님보다 먼저 하셨네요. 그렇죠. 바다보다 먼저 했네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혹시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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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들 다음 주에 만나요. 언니들. 없어. 아 맞다. 지혜가 아 드디어. 아니야 없구나. 우리 둘 다 없어. 둘 왜 없어? 다음 주 특별판이야. 아 진짜? 맛있습니다. 아 맛있습니다. 어 그럼 둘 다음 주에 없어요? 어 다음 주는 아예 그 이 코너가 없고. 아, 그 아 있었는데. 아 그 화장기 하나 있어가지고 기대하는 거잖아요. 어? 네 맞습니다. 어 맞아요. 어, DJ님이. 어 어. DJ 때문에 오는 거니까 하루가 있어. 제가 DJ? 어. 아. 오늘? 아니 다음 주. 소리 다시 켰고요. 저희 56분까지 그냥 방송 켜두겠습니다.